제3회 중국 탕카 예술축제가 지난 10일 시장 라싸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13일 심사위원들이 206폭의 우수한 탕카 가운데서 현대 장족 탕카 예술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여러 폭의 탕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금상을 수상한 이 탕카는 제보천왕이 주제 내용입니다. 제보천왕은 장전 불교 속의 재물신을 뜻합니다. 이 탕카의 창작자인 벤츠는 올해 28살밖에 안 됐지만 탕카를 창작한 세월은 벌써 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벤츠는 총 11개월을 들여 이 탕카를 완성했다며 탕카는 폭이 작지만 아주 높은 제작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정에 참가한 206폭의 우수한 탕카는 주최 측이 접수한 2000폭의 작품 가운데서 선별해낸 것입니다. 현재 탕카는 시장 바코르 샤자대원에서 무료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那么这些精品作品呢，可以说代表了，对吧？当今藏族唐卡绘画艺术的最高水平。